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그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Preparing for an Interview입니다. Interview. 우리가 어떤 대학교 입학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인터뷰를 되게 하죠. 인터뷰를 할때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인터뷰에 실제 어떻게 응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방법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인터뷰를 잘할수 있는 그런 영어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할때 많이 받는 그 질문이랄지, 그 다음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러고 인터뷰할 때그 면접관이죠. 인터뷰어, 회견관 또는 면접관이라고는, 그 면접을 실시하는 그 사람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겠죠. 그 질문 중에 네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strength라고 그러는데, 네 장점이 무엇인가, 또는 당신이 할수 있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skill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이 장점이 뭐 skill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그 skill이 장점이지만은 장점과 skill이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준비 운동을 좀 할까요? 웜업. 이런 인터뷰할 때 제일 전형적인 그런 질문이 무엇인가? 인터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질문을 갖다가 좀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did you work in your country? 만약에 외국 사람이라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취업을 한다고, 인터뷰를 미국 회사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Where did you work in your country? 당신 나라에서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당신 나라에서 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How long did you work there?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A 회사, 뭐 삼성 컴퍼니, 삼성 회사에서 일했다. 삼성 일렉트로닉, 삼성전자에서 일했다. 그러면 How long did you work there? 거기서 얼마 동안이나 일을 하셨습니까? 즉,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What are your strengths? What are your strengths? Strength는 장점입니다. 지금 면접하는 사람은 입사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장점을 있는 대로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What is one weakness you have? 그다음,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냥 당신의 단점 하나 정도, 당신의 단점 하나 정도를 좀 얘기해 볼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정직성이랄지, 표현 능력이랄지, 또는 실제로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랄지, 이럴 때 What is one weakness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음에 What skills do you have for retail work? Retail은 소매업이죠. 소매업, 뭘 판매하는 거. 미국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이 판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매와 관련돼서 그 판매직에서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거기 어플라이했다고 그러면은 What skill do you have for retail work? 이런 소매업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죠. 계산을 컴퓨터를 써가지고 바코드를 쫙 하니 읽어가지고 나중에 액수 얼만가 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experience handling cash? Handling cash는 현금을 다루는 거예요.
요즘 이제 현금 다루는 장사가 많이 줄어들었죠? 대부분 뭘 씁니까? 카드를 쓰죠? 카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현금을 같이 다루는, 현금을 취급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현금을 취급하자 그러면은 사실 뭣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정직성도 문제가 될수 있죠? 카드 같은 건 따끈히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돈을 훔칠 가능성이 없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계산대에 현금함이 있어가지고 현금을 받고 거기다 또 놓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할때 예를 들어서 10달러짜리 하나 그냥 포켓에서 사건이 집어넣어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정시성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또 현금을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계산을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40달러 50센트입니다. 그랬는데 50달러를 줬다. 그럼 얼마를 내가 남겨줘야 되는 거? 우리는 뭐 40달러 50센트, 9달러 50센트 바로 나오지만은 사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암산이 빠르질 않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데 우리는 좀 암산이 많이 빠르죠. 그런 걸 수학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can you start? 언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일 당장 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수 있습니다. 두달 후에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What is your availability? Availability는 가능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간이라는 건 나는 주중에는 할수 있는데 주말은 못 한다거나 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할수 있는데 또는 나는 야간에 작업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언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시간이랄지, 기간이랄지 하는 것들을 물어볼 때, What is your availability? Available. 이용이 가능한 것 말이죠. Avail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Where did you work in your country? Where did you work in your country? How long did you work there? How long did you work there? What are your strengths? What are your strengths? 네, 자, 마지막에 TH 발음은 양 우아래 입에다 이빨 사이에 혀를 넣고 the 이렇게 발음을 해야죠. What's your strength? What is one weakness you have? What is one weakness you have? What skill do you have for retail work? What skill do you have for retail work? Do you have experience handling cash? Do you have experience handling cash? When can you start? When can you start? What is your availability? 또는 줄여서 What's your availability? 네, 이런 것들이 인터뷰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에 사용되는 그 다양한 표현들을 갖다가 useful expression, 유용한 표현들을 갖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What's your strength라고 그랬죠? Strength, 장점.
그것은 good quality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 질적인, 질이 좋은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갈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strength죠.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I am hardworking. 나는 아주 일을 열심히 합니다. I am hardworking.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I am trustworthy. 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신뢰할 수 있고 전부 다 이런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I am approachable. approach는 접근하다 말이죠. 접근하다. 그러니까 people came to me for help.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뭘 도와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온다. 그건 뭐예요? 사교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교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매우 사교적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I am good with number. 저는 뭐 아주 숫자를 잘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 같은 게 있으면, 캐쉬 갖고 리테일에서 캐쉬를 다룬다고 그러면은 뭐가 숫자를 잘 다뤄야 되죠? 숫자. 저는 수에 능숙합니다. Abe, I have a good memory. 저는 기억을 잘합니다. 기억을 잘합니다. I have a good memory. 이런 것들이 인터뷰를 하는 피 면접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입니다. 약점을 하고 한 값이 살펴보겠습니다. 약점. 약점은 quality you need to improve. 어떤 약점이 뭐냐고 그럴 때 자기 그 실제 정말 가장 문제가 되는 약점은 많은 경우에 좀 노출을 꺼리죠. 진짜로 자기 약점은 노출을 좀 꺼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그중에서 내가 좀 이것을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것 정도를 갖다가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저게 약점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정도 것들을 얘기해 두는 게 좋죠. 뭐 약점을 얘기하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장점도 같고 약점도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m a bit sensitive. 저는 좀 조금 I'm a bit 조금 sensitive 예민한 편입니다. 예민한 편입니다. 그럼 뭐예요? I can get hurt feeling. 마음의 상처를 쉽게 좀 받을 수 있습니다. I'm a bit chatty at times. chatty, chatting한다고 그러죠. chatty, chatty, talkative, talkative. 요즘 뭐 TMI, too much information 뭐. 그래서 말을 여러 가지 자꾸 하면 TMI 이렇게 화면에 뜨죠. 이걸 chatty라고 합니다. 수다를 떠는 거. 저는 조금 수다를 떠는 편입니다. 뭐 수다 떠는 게 그렇게 이러는데 수다 떨면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하고 지내는데도 좀 좋죠. 이렇게 말을 좀 많이 나누고 오면은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저건 뭐 단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I'm a bit chatty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I sometimes talk a lot. 어떤 때는 이제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I'm a people pleaser. People pleaser. 사람을 저는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그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뭐 이게 단점이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I try too hard to make people happy.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좀 개선을 해야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때는 really bad 아주 정말 자기가 나쁜 그런 성격 같은 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I'm very 뭐라고 그럴까요? aggressive 매우 공격적입니다. 어떤 때는 공격적인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공격적이면 사람들하고 부딪혔으니까 안 되죠. 그렇게 자기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약점으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장점, 약점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I am hardworking. 또는 I am a hard worker 라고 대성 없지. I am a hard worker. I'm a hard worker. I am hardworking. I am trustworthy. I am trustworthy. I'm approachable. I'm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I'm approachable. I am good with numbers. I'm good with numbers. I have a good memory. I have는 줄여서 I've라고 할수 있죠? I have a good memory. Weakness. I'm a bit sensitive. I'm a bit sensitive. I'm a bit chatty at times. I'm a bit chatty at times. I'm a people pleaser. I'm a people pleaser. 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제 경험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본, what you did in the past. 과거에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type. 어떤 종류의 일을 했고, amount of. 얼마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까? 이걸, 경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이제 경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경력, your experience. career experience, 직업 경력. 예를 들어서, I have 6 months experience working at as a clerk. 뭐, clerk은 이제 점원, 점원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때 이제 서기, 돈 계산하는 그런 것. 그냥 점원을 보통 clerk이라고 그러면 점원. 나는 점원으로서 한 6개월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점으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I have 4 years experience. 4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Working in pharmacy. 약국에서 한 4년 일했습니다. I have 4 years experience working in pharmacy. Working in a factory. 공장에서. 자, 그 다음에 스킬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things you learned through experience or education.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나, 또 기술은 제가 경험하기 전에 어디에서?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학교가 아니래도 사회에 나와서 학원 같은 걸 다녀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술을, 예를 들어서 워드 기술을 배운다거나, 또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쓰는 걸 배운다거나, 또는 아까 저 어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I understand POS system, POS system이랍니다. Point of sale system. 이건 뭐냐면은, 슈퍼마켓 가보면은 계산대가 쫙 있죠. 계산대가 쫙 있으면 거기에서 계산대에서 자기가 일해본 경험, 그 계산대가 쫙 있어서 거기서 물건을 갖다 스캔하면은 가격이 나와서 거기에 청구를 하고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는 그걸 잘 이미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걸 할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말이고요. I have a lot of product knowledge. 자기가 어떤 의료상에 갔다면은 그 의복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상에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식료품에 관련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또, I know a lot of customer service.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 여러 가지 잘
그래, 고객에게 필요한 그 서비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 웃으면서 손님을 맞아준달지, 손님이 불만을 하면은 그것을 잘 받아준달지, 그래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에 대해 잘 압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experience skill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I have 6 months experience working as a clerk. I have 6 months experience working as a clerk. I have 4 years experience working in pharmacy. I have 4 years experience working in pharmacy. I understand POS system. I understand POS systems. I have a lot of product knowledge. I have a lot of product knowledge. I know a lot of customer service. I know a lot of customer service. 네. 그 다음에 이어서요. Availability 하면 뭘 물어보냐면은 When you can start?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And how often you can work?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풀타임으로 일을 할래? 또는 파타임으로 일을 할래? 또는 야간에 일을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할래? 며칠이나 할래? 이런 것들을 Availability라고 합니다. 가용성이죠, 가용성. 당신을 이런 직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간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availability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I can start anytime.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실업자의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취업만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I can start anytime. I can start in 2 weeks. 2주 정도 후에, 2주 정도. 왜냐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있어서 거기에 한 1, 2주는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I can start in 2 week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 can work weekdays. 이제 주중에는 제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주말은 안 되고요. 주말이라는 것은 이제 서구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지금 공휴일, 반공휴일 해가지고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 날은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몇년 전부터 이렇게 좀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외국처럼 토요일도 이제 쉬게 됐죠. 토요일도 쉬게 됐는데 이것은 weekday,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갖다 weekday라고 그러고 토요일, 일요일을 갖다가 weekend, 주말이라고 그러고 weekday는 주중이라고 그러죠. 주중. 또는 평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work weekday evening. 주중에 저녁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에 판매 슈퍼마켓 같은 데 또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는 밤새 애도록 하기도 하죠. 야간에 알서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6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I can work from 9 to 5.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9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일하는 시간이죠. I can only work weekend. 저는 주말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미 어떤 주중에 하는 다른 일이 있거나 자기는 주중에는 학교를 다닌다거나 또는 학원을 다녀서 자기는 주말밖에 일을 못 합니다. I can only work part-time. 저는 시간제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풀타임, 9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매일, 일을 하더라도 못하고, 시간제로밖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뭐 2시간이나 3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I can work full-time. 저는, 전일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전일제. 정상적인 직업이죠. 전일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availability 보십시다.
I can start anytime. I can start anytime. I can start in 2 weeks. I can start in 2 weeks. I can work weekdays. I can work weekdays. I can work weekday evenings. I can work weekday evenings. I can work from 9 to 5. I can work from 9 to 5. I can work for I can work weekend. I can work. I can only work weekends. I can only work part-time. I can only work part-time. I can work full-time. I can work full-time. 자, 그럼 그런 표현들을 좀 배워봤으면은 좀 갑자기 좀 어려워지겠지만은 컴플리트 다이얼로그, 이 다이얼로그를 보고 지금 아빠 앞에서 연습한 그런 익스프레션들을 생각해가면서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다이얼로그를 해보자 이 말이죠. 이거 이제 인터뷰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이얼로그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를 변하는데 그 변하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만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어떤 내용이 뭔가 파악해 봅시다. What word best describes you as the worker? 자, 당신이 이런 일하는 노동자로서 당신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What word? 어떤 단어가 당신을 노동자로서 가장 잘 당신을 잘 이렇게 기술하는 것입니까? 그럼 단어만 얘기하라면 아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Hard work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Hard working, hard working. I work hard. I'm working hard 그랬죠? I'm working hard. 또 뭐라고 그랬어요? Trust with. 저는 신뢰. 신뢰라는 단어가 저한테 적합합니다. 신뢰라는 단어. I'm trust with. 그랬죠? 이렇게 앞에 장점들 얘기하라는 것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또 뒤를 보니까 people come to me for help.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I'm approachable. 그랬죠? I'm approachable. 저는 좀 사교적이어서 사람들하고 곧 친해집니다. 사람들하고 아주 잘 친숙하게 잘 지냅니다. I'm approachable. People came to me for help. 여기는 지금 그 I'm approachable이 가장 적합하겠죠. Hardworking이나 그 다음에 trustworthy보다요. 그 다음 What is one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이것을 물어본다고 그랬죠? 스트렝스는 뭐든지 다 얘기하라고 그러지만 단점 하나만 좀 얘기해 보십시오.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what is one weakness 그랬죠? Weakness you have. 당신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만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I'm a bit blah blah. I like to talk, but I always get my work done. I like talk. 저는 좀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but I always get my work done. 제 일은 다 잘 마무리합니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말하느라고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일은 제대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큰 약점은 아니죠. 좀 이럴 때는 좀 말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말이 많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Chatty 그랬죠? Chatty. I'm a bit chatty. I'm a bit chatty. I like to talk, but I always get my work done. 그 다음에, What kind of retail do you have?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I worked at a grocery store for 2 years. 식료품점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겠어요?
그 work experience를 물어보는 거죠. 경력, 일은 경험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what kind of retail experience죠? retail experience 이런 판매, 소매 그런 경력을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retail experience. 그러니까 I worked at grocery store for 2 years. 그리고 it was an interesting job. It was a nice job. 아까 뭐 아주 흥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직업에 대해 좋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was your 그러니까 I am pretty, but I can work on Sunday. 나는 네 pretty 어떤데? 그다음에 but I can't work on Sunday. 일요일은 얘기를 못 합니다. I am pretty available 또는 I'm pretty ready to work. 일을 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m pretty available. 아주 언제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But I can't work on Sunday. 그러나 일요일은 일을 할수 없습니다. When can you start?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일을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I can start in 2 weeks. 한 2주 후에 2주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왜 그러냐면, I have to give employer 2 weeks. 봐봐봐. 대개 어떤 직장을 옮길 때는 현재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언제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퇴사를 해야 새로운 직장을 구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걸 notice라고 합니다. notice. I have given employer 2 weeks notice. 나를 고용한 사람한테 2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결정이 되면은 한 2주 후에부터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에 채워넣을 수 있는 건 지금 말한 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 A, B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채워넣는 걸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word best describes you as a worker? What word best describes you as a worker? I'm approachable. I'm approachable. People come to me for help. People come to me for help. What is one weakness you have? What is one weakness you have? I am a bit chatty. I am a bit chatty. I like to talk, but I always get my work done.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but I always get my work done. What kind of retail experience do you have? What kind of retail experience do you have? I worked at a grocery store for 2 years. I worked at a grocery store for 2 years. It was a nice job. It was a nice job. What's your availability? What's your availability? I'm pretty free. 나는 뭐 아주 자유롭습니다. I'm pretty free. But I can't work on Sunday. When can you start? I can start in 2 weeks. I have to give you employer 2 weeks notice. I can start in 2 weeks. I have to give employer 2 weeks notice.
자, 이건 지금 이해를 여러분에게 시켜드린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 쓸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다이아로그니까 파트너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인터뷰 요령을 갖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인터뷰 요령을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Select one unit practice. 이것 중에 여러분이 어떤 연습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뷰할 때그 요령을 쭉 하니 10가지를 지금 인터뷰 10대 요령 이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첫째, prepare your answer. 답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대개 뭐 물어봅니까? experience 물어보죠. 또 strength 물어보죠. 또 weakness 물어보죠. 또 skill 물어보죠. 또 availability 물어봤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rehearse your answer. 대답을 하는 걸 갖다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죠. I'm a hard working. I'm a hard worker. I'm working hard.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제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실제 말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ress in formal wear. 옷잘 입어야죠? 옷잘 입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면접 볼 때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단정하게 검정색이나 진곤색이나 딱 하니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인터뷰할 때뭐 거기도 단정하게 입는 건 맞습니다만은 꼭 신사복을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공장에 노동자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 인터뷰할 때 신사복을 입을 건 없죠? 좀 캐주얼하게 깔끔하게만 입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드레스를 저건 잘 입어 옷을 잘 입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언 타임 인터뷰 늦지 말아야 돼. 인터뷰가 9시에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간달지, 8시, 아무리 늦어도 8시 50분에 간달지 해야지, 9시 딱 하니 돼가지고, 그때 도착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장소가 어딘지, 누가 인터뷰하는지 허둥지둥해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introduce yourself. 이제, 가면은, 자기,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어죠. 자기는 interviewee입니다. interviewee. interviewer, interviewer, interviewee. 그러는데요. 그 면접관, 그 다음에 피면접자 하는데, 우선 서로 만나면은,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럿이 쭉 하니 이렇게 단체 인터뷰를 할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1대1로 인터뷰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야죠. I'm Jack Smith. 저잭 스미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Shake hand and smile.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누구라고 또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웃을 이때 아주 온화한 부드러운 그런 웃는 표정을 짓는 게 좋죠. 얼굴을 막 딱하니 힘주고 이렇게 악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answer the question. 그럼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럼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talk about your strength, 이제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특히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sk a question or two. 그리고 혹시 저한테 하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월급 얘기를 안 했다고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이러는 시간 얘기를 안 했다면 이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 알지. 그 다음에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느냐를 알지. 이제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 자기가 누구한테, 인터뷰를 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say thank you. 이제 다 끝났으면은,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news. 곧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Goodbye. 하고 또 악수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뷰를 준비하는 그런 전형적인 스텝. 그 다음에 팁이 되니까, 이것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게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습하십시오. 리허설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멘트를 짜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롤플레이 인터뷰할 때 롤플레이라는 건 이건 뭐저 다이얼로그에서 롤플레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어는 인터뷰를 실시하는 사람 면접관이고 인터뷰이 피면접 피해견 피면접자를 갖다가 인터뷰이 지금 지원해갖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을 인터뷰이라고 그러고 지금 A가 인터뷰어 하는 사람이고 면접관이고 B가 인터뷰이 피면접관입니다. A, B, 인터뷰어, 인터뷰이, 뭐, 길게 쓸게 없으니까, 그냥 A, B, A, B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봅시다. A,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Hello는 안녕하세요입니다.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이렇게 아주 포멀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인포멀하게. Hello, you must be 누구? 자, 지금 면접할 때 다음에 누구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인터뷰는? 왜? 면접 서류가 있을 거니까요. You must be Jack. 이때도 그냥 first 이름을 대개 부릅니다. You must be Jack. 아, Jack이시죠? I'm 나는 누굽니다. I'm Johnson. 저는 존슨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Jack이시죠? 저는 존슨입니다. 하고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면은 이제 악수라는 것이죠. 이때 인터뷰 2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보다도 손 내미는 건 언제든지 연장자가 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여자가 먼저 대개 손을 내밉니다. 여자한테 남자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손을 내밀으면 남자가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상사가 손을 내밀으면은 밑에 직원이 먼저 손 내밀어서 상사 보고 악수하자고 앉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악수할 때 하는 그런 습관, 규정 같은, 규칙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hello, extend a shaking. hello 하고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지금 이건 얘기하면서 손 내밀면서 악수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hello. I'm glad to see you. Glad to see you.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러죠. I'm nice to see you. I'm glad to see you. I'm nice to see you.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나니까 I'm glad to see you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으니까 나도 Hello, I'm Jack. And I'm nice to see you.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면접관이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It's nice to meet you too.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Hello, I'm Jack. Hey, hello, I'm Jack. 하고 악수를 한 다음에 Nice to meet you 하면은 It's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 이제 이름을 부르겠죠. Hi, Jack. Thanks for coming. 아, 지금 면접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늘. 근데 또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뭐 잡담을 좀할 수도 있으니까 올때 교통은 막히지 않았습니까? Was the traffic alright? 어? Traffic alright? 뭐 이런 면접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면접, 아니, 좀 잡담 같은 걸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Thanks for having me.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면접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have a seat. 자, 앉으시죠. 앉으세요 할 때를 sit down 하지 않습니다. Sit down. Sit over there 하지 않고요. Please take a seat. 자, 자리를 가지시죠. 자리를 잡으시지요. 이렇게 앉으시지요.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Please take a seat. 그러면 thank you 하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시작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Hello, you must be Jack. I'm Johnson. Hello, I'm Jack. 손 내밀어야죠.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too. Hi, Jack. Thanks for coming. Thanks for having me. Please take a seat. Please take a seat.
Thank you. Thank you. 자,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인터뷰어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뷰이 B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지금 면접장에 또박또박 들어왔습니다. 와서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Hello, you must be Jack. I'm Johnson.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은? Hello, I'm Jack. 하고 손을 내밀어야죠. Nice to meet you. Hi, Jack. Thanks for coming. Please have a seat. Thank you. 하셨습니까? 예.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start. 'Hello, I'm Jack. It's nice to meet you too. Thanks for having me. Thank you. 또는 thanks.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할때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뭐, availability가 뭐냐 쭉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마감하는 겁니다. 면접을 마감할 때 A가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me? 저한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하고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끝날 때, 끝나기 직전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Do you do price matching? 하고 궁금한 것이죠. 프라이스 매칭은 가격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류를 파는 회사 같으면은 동대문 의류 상가라면 막 상점이 쫙 있죠. 그러면 이 프라이스 매칭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점퍼를 같은 걸 파는데 다른 상점에서는 얼마 하는가? 50달러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49달러를 할지 이렇게 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걸 프라이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 회사는 이제 회사겠죠? 당신 상점은, 당신 회사는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thank you for coming in. 이제 거기에 답변을 뭐 했겠죠? 그러고는, thank you for coming in.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It was죠, 이제 끝나니까. It wa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we'll be in touch. 곧 연락하겠습니다. In touch. 손을 댄다 이 말이죠. We'll be in touch. 곧 연락하겠습니다. In touch.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당신에게서 무엇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I look forward. 이거는 외우십시오, 그대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have a nice day. 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you too,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러십시오. 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 보십시오. 한번 우선 따라서 해 볼까요? 따라서 해 보고.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me? 예,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Do you do match pricing? Do you do price matching? Thank you for coming in. It was nice to meet you. We'll be in touch.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Have a nice day. You too.
그러고 이제 서로 악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문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죠. 자, 그럼 롤플레이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A를 할 테니까 B를 하십시오.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땡큐 포 커밍 인. 오일 빈 터치. 해브 어 나이스 데이. 자, 이제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스타트. Do you do price matching? It was nice to meet you.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You too. 됐죠? 자,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atch up the question and answer. 여기에 질문 6개가 있고 답 6개가 있는데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이 연결이 되는지 연관이 되는지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할 때 이제 질문 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했겠죠? 그럼 우선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ello, you must be Kennedy. I'm Chad. 제일 먼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Hello, you must be 캔디, 케네디시죠? 아, 케네디죠? 아, 저는 체드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선 다한 다음에 밑에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ell me about one weakness you have. 아까 했죠? 아, 당신의 뭐 약점 좀 하나를 얘기해 보실래요? Tell me about one weakness you have. 그 다음에, when are you available?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retail experience? 이런 소매업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What retail skills do you have? 이런 소매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술? 아까 뭐 POS 시스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Are you looking for full-time or part-time work? 자, 전일제를 원하십니까? 시간제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I'm a people pleaser. I'm not good at saying no. I'm a people pleaser.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편입니다. I'm not good at saying no.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편입니다. 그건 아까 그 사람이 뭘로? weakness지만, weakness 같지 않은 weakness를 얘기할 때 그렇게 했었죠. 뭐라고? Tell me one weakness you have. 보면은, I'm a people pleaser. I'm not good at saying no.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hello,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죠. 뭐라고 하면, 그 사람 1번, hello, you must be Kennedy. I'm Chad. 하면, 나도, hello, nice to meet you. 하고 악수를 청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can work two evening a week plus weekend. 나는, 평일에 이틀 저녁, a week, 그 다음에 plus weekend. 이틀 저녁 이러고 주말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availability죠? availability. availability는 앞에는 지금, when are you available 그랬죠? when are you available. 그러니까 나는 언제? 이런 week 저녁에 두 저녁에 일할 수 있고 주말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I'm hoping for full time. 저는 전일제를 원하는데, but I'll take part time. 시간제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겠습니까? I'm looking for full-time or part-time 그러죠? 6번. 그걸 물어보면은 I'm hoping for full-time, but I will take part-time.
다음에, Yes, I worked in clothing store in India. 인도에서 의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의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뭘 물어봤어요? Do you have any retail experience?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의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How long? 2 years. For 2 years를 끝에다 붙일 수도 있겠죠. 2년간 일했습니다. I have product knowledge. I have product knowledge. 저는 제품에 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What's retail skills do you have? 제품에 관한 지식도 이런 뭐에 관한 리테일은 그런 스킬의 그런 하나겠죠? 리테일 스킬. 그래서 앞에 것도 과 뒤에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치를 시켰으니까 그 내용을 한 번씩 발음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Hello, you must be Kennedy. I am Chad. 그러면 밑에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다음 number two, tell me about one weakness you have. Tell me about one weakness you have. 그러니까 A, I'm a people pleaser. I'm not good at saying no. I'm a people pleaser. I'm not good at saying no. 다음에 3번. When are you available? When are you available? 그러니까 C, I can work 2 evenings a week plus weekend. I can work 2 evenings a week plus weekend. Number four, do you have any retail experience? Do you have any retail experience? 이제 E, Yes, I worked in clothing store in India. Yes, I worked in clothing store in India. Five, what retail skill do you have? What retail skill do you have? F. I have product knowledge. I have a lot of product knowledge. 6. I'm looking for full-time or part-time work. I'm looking for full-time or part-time work. 그러면 D. I'm hoping for full time, but I'll take a part time. I'm hoping for full time, but I'll take a part time. 그렇게 연결이 됐죠? 이것도 read aloud.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 읽는 것은 처음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 읽었으면은 Hello, you must be Kennedy. I'm Chad.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Hello, you must be Kennedy. I'm Chad. 이렇게 눈을 감고 그것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눈 감고 이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Complete the interview. 이것도 인터뷰인데 이것도 빠진 데를 좀 채워넣어가면서 sentence building을 해보라는 것이죠. I가 interviewer고 B가 applicant, 지원자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Hello, you must be, 뭐뭐, I'm Jane. 이제 면접할 때 자기가 면접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잭만 있었으니까 Hello, you must be Jack, I'm Jane.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Hi Jane,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악수를 둘이 하겠죠?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광고를 낼때이 지역의 주민 중에서 apply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은 그온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여기 얼마 동안이나 사셨습니까? 여기에 사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고를 그렇게 내면은 온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일 거니까 얼마나 살았냐, 얼마나 살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I lived here for 기간을 얘기해서 for 3 years. 어? I lived here for only 2 weeks. 그래 2주 전에 왔습니다. 직장 구하려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안 살았는데 직장 구하려고 일이 온 겁니다. I lived here for 10 years.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자영업을 했다거나 다른 회사에 다녔다거나 해서 10년이나 살았습니다. 아, do you have a job right now? 지금 직업이 있으신가요?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Do you have a job right now? No, I don't. 현재 직업 없습니다. 아, 실업 상태입니다. 그 말이죠. I don't. 또는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해서 직장이 없을 수도 있죠. I don't. Tell me about your work experience. 자, 좀 경력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Work experience, 경력입니다. 경력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Did you work in retail in your company? 어떤 회사를 다닐 때 거기서 이런 소매업, 소매업을 해보셨습니까? 소매업은 그런 파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럼 yes, yes, no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Yes, I worked in a clothes shop. Clothes shop. 어떤 의복 판매하는 그런 샵에서 일했습니다. I worked at a grocery. 식료품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No, I haven't got any experience. 경험이 없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 보십시다. Hello, you must be Jack. I'm Jane. Hello, you must be Jack. I'm Jane. Hi, Jane. It's nice to meet you. Hi, Jane. It's nice to meet you.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I lived here for 3 years. I've lived here for 3 years. I've and I have죠. I have lived here for 3 years. Do you have a job right now? Do you have a job right now? No, I don't. No, I don't. Tell me about your work experience. Did you work in retail in your company? Tell me about your work experience. Did you work in retail in your company? 그러면 거기에 뭐 다양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Yes, no. I worked a grocery store. I worked a clothing store. I haven't got any work experience. 이런 답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롤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제가 인터뷰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플리칸트 되십시오. Hello, you must be Jack. I'm Jane.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Do you have a job right now? Tell me about your work experience. Did you work in retail in your company? 그럼 다양한 답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제가 어플리칸트를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스탑트. Hi, Jane. It's nice to meet you. I've lived here for just 2 weeks. No, I don't. Yes, I work at a grocery store. No, I haven't got any experience.
네. 다음에 하나 더 해보십시오. What are your strengths? 장점이 무엇이죠? 그럼 아까 장점들 뭐 있었습니까? I'm working hard 있었죠? 또, I'm trustworthy. 또, I'm approachable.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tell me about one weakness you have. 단점이 무엇입니까? I'm chatty. I'm too sensitive. I'm a bit sensitive. 그랬죠? I'm a bit chatty. I'm sensitive. What is your availability? I can work right now, anytime. 그렇죠? 또는 I can work during the weekday. 또는 I can work weekday evening.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me? 이제 끝나고 날 때, 끝날 때 질문하는 거죠. 나한테 질문이 있습니까? How long has this store been in mall? 이 몰은 이 상점은 이 몰에 얼마나 이 몰에 상점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러니까 good question. 아, 좋은 질문입니다. We have been here for 3 years.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3년째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질문하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What are your strengths? What are your strengths? 그럼 뭐든지 앞에서 온거 답변하면 되죠. Hardworking이든지, approachable이든지, 어쩌고저쩌고. I'm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기 장점 얘기하면 됩니다. Tell me about one weakness you have. Tell me about one weakness you have. 그 단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단점도 안 같은 그런 단점을 얘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I am chatty 그랬죠. I'm a bit chatty. I'm a bit sensitive. 저좀 예민한 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What's your availability?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I can work anytime 또는 I can work during the weekday. I can work at the weekend. Even I can work on Sunday. 저 일요일에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중에는, weekday에는 I study. So I can work on Sunday 또는 weekend as part time. 자, weekend 주말에 part time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질문 있습니까? How long has this store been in mall? 얼마나 여기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good question. We have been here for 3 years. 그랬죠?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롤플레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까 한 것처럼 여러분 파트너를 정하면은 여기에 적절한 말을 집어넣어서 롤플레이 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 더 나왔는데요. Okay. Is it open on Sunday? 일요일에도 이 상점은 일요일에도 여는가요? Is it open on Sunday? 그러면 yes, we are open from 12 to 9 on Sunday. 일요일은 12시부터 5시까지 엽니다. We are open on 12, from 12 to on Sunday. 그러든지 is it closed on Sunday? 일요일은 닫는가요? 하면은 no, we open 그러겠죠? 여기 yes 있으니까 이제 물어볼 때 open으로 물어보는 거죠. Is it open on Sunday? Okay, work on Sunday. 아, 일요일 날 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Work은 나는 일요일 날 일을 올수 있다 그러죠. I can work on Sunday. 그러겠죠? I can work on Sunday. 아, 저 일요일에 일할 수 있어요. Good to know. Good to know. 알게 돼서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Thanks for coming in. 그리고 coming in 하고 이제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요. Thanks for coming in, Jack. Thank you, Jane. It wa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죠? We'll be in touch next week.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 from soon. 이건 왜라고 그랬죠?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뒤에다 soon, 가까운 시간 내에.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그러니까 have a nice day, 그렇죠? Have a nice day. You too, 당신도요. You too, 당신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이로그는 하지 않고 한번 따라 읽어만 보겠습니다. Okay, is it open on Sunday? Okay, is it open on Sundays? Yes, we are open from 12 to 5 on Sunday. Yes, we are open from 12 to 5 on Sunday. Okay, I can walk on Sunday. Okay, I can walk on Sunday. Good to know. Thank you for coming, Jack. Good to know. Thank you for coming in, Jack. Thank you, Jane. It was nice to meet you. Thank you, Jane. It was nice to meet you. We'll be in touch next week. We'll be in touch next week.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 from soon.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 from,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Have a nice day. You too. You too.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몇 차례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죠. 아마 학교에 입학할 때도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인터뷰는 이제 이런 것과는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냐랄지, 뭐 이런 성적이 어떠냐랄지, 그럴 때는 이런 것과 오늘 지금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터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job application,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영어 표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평생 우리는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특히 한국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문화가요. 한번 어디 취직하면은 저건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 회사가 망하거나 자기가 아프거나 뭐 둘 중에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은 한은 그 회사가 계속 있다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입사해서 거기서 계속 승진하다가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직업을 갖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문화가 바뀌어서 서구화가 돼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자꾸 옮겨가죠? 직장을 옮겨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새로 직장을 구하려면 거기서 인터뷰를 해야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인터뷰를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잘 마치고 좋은 직장을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일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영어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하셔서 이 영어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신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여러분이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충해서 다시 강의를 들어보거나 또는 다시 연습하거나 보충 연습하거나 하십시오. 자, can I?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Great an interview. 자, 인터뷰하러 가서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되게 먼저 얘기하죠. Nice to, you must be Jack. 이렇게 하면은, Nice to, 그 사람 자기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Jane 하면, Nice to, nice to meet you, Jane.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Jane. 하고 악수를 하라고 그랬죠. 악수를 먼저 손을 내밀지 마시고, 인터뷰어가 내밀으면은, 악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Respond to common interview question. 제일 처음에 인터뷰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그런 질문들을 했었죠. 전형적인 게 뭡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 이름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네 장점이 무엇이냐? Strength, one weakness, 약점, 또 availability,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salary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월급은 대개 어떤 직업에 가면은 대개 얼마 받는 월급이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아르니까 그걸 여기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그 다음에 describe my strengths.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걸 잘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장점을. 그냥 뭐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hard work, I'm working hard. 뭐 이런 걸 했지, trustworthy. 이게 제일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I'm approachable.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describe a weakness I have. Can I describe a weakness I have? 자기 약점을 나를 얘기해 줄까요? 자기 치명적인 약점은 약간 오히려 숨기는 게 낫고요. 뭐별 약점 같지 않은 약점. 내가 이걸 더 고치면 좋겠다. I'm a bit chatty, 뭐 그런 얘기에서 I'm a bit sensitive, 뭐 그래. 저 너무나 예민해요. 뭐 예민한 게 좋은 점도 될수 있는데, 그죠? 그냥 약점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Ask an interviewer for a question. Do you have any question? 하고 이제 끝에 물어보면은 필요할 경우에 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When I can start my work?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랄지. 그럼 대개 뭐래. We'll let you know in 2 weeks. 2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얻겠죠. 다음에, Can I close an interview politely? 인터뷰를 아주 점잖게 마칠 수가 있으면 인터뷰 마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It was nice to meeting you. Thank you for having me. 나를 여기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You too. 하고 다시 악수하고 헤어졌죠. 이렇게 할수 있는가? 예. 여기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상당히 평이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에서 바로바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큰 소리로 읽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그것을 자꾸 되뇌어 봐야 됩니다. 되뇌어 보고 해서 자연스럽게 상황이 됐을 때이 표현들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배운 게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